3세 루키들의 경쟁입니다. 1400m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용기내오 그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고스트 드래곤이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캠프 데이비드와 7번 어메이징 스타, 안쪽에는 1번 브리도 썬더 4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고스트 드래곤, 안쪽에 1번 브리도 썬더, 이번 경주 기대를 모으는 데뷔전 2위를 기록했던 말입니다. 바깥쪽 4번 캠프 데이비드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3마리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어메이징 스타가 박빙 4위권 따라붙습니다. 5위는 외곽에 9번 세광질주, 6위는 안쪽 3번 에코폴에 7위는 10번 이클립스 아너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위권에 8번 음성파워와 5번 용기내오 그대, 6번 소프트파워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이끄는 고스트 드래곤, 바깥쪽 4번 캠프 데이비드가 2위로 올라서면서 안쪽에 1번 브리도 썬더는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시 안쪽 치고 나오는 1번 브리도 썬더 4코너를 서내면서 2번 고스트 드래곤의 바짝 뒤를 쫓으면서 이제 직선주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번 고스트 드래곤, 이제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1번 브리도 썬더, 여기에 외곽에 7번 어메이징 스타와 10번 이클립스 아너, 가장 바깥쪽 10번 이클립스 아너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7번 어메이징 스타와 함께 바깥쪽에서 선두권, 안쪽에 1번 브리도 썬더는 3위권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이클립스 아너 헤리카 심기수 바깥쪽 외곽에서 손으로 부상하면서 이클립스 아너와 안쪽 1번 브리도 썬더 두 마리의 싸움입니다. 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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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브리도 썬더가 앞서면서 브리도 썬더 이클립스 아너 7번 어메이징 스타가 3위로 달리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앞말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로열 플러스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 안쪽 선행 강공에 나섭니다. 6번 행복 여전사가 바깥쪽에서 2위로 따라붙었고 외곽으로 7번 빅브릿지가 빠르게 3위권 자리를 노립니다. 11번 영원 포텐도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 나오면서 바깥쪽 4위, 그 뒤에 1번 위드미 블루와 2번 모던 댄스가 5, 6위, 4번 트리플레이스가 7위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번 로열 플러스 여유있게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여전히 6번 행복 여전사, 바깥쪽으로 7번 빅브릿지 문세영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3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번 모던 댄스 정정희 기수와 안쪽 4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5번 로열 플러스가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행복 여전사, 5번 6번 여기 한가운데 자리를 노리는 2번 모던 댄스가 3위권까지 치고 올라왔고 7번 빅브릿지는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로열 플러스 퍼지 잡아입니다. 종반 4마시자 이상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 혼전,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영원 포텐이 7번 빅브릿지와 함께 다시 2, 3위권 경쟁을 벌이면서 5번 로열 플러스 안쪽에서 2마시자 앞서 있습니다. 5번 7번 11번 5번 11번 7번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토요경마 일경주 10마리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번개제왕, 그 안쪽 3번 캡틴 전설, 바깥쪽에서는 6번 고출력, 안쪽 5번 드림히트까지 3번, 1번, 4번 4마리가 초반 앞서 나옵니다. 선두는 3번 캡틴 전설이 잡고 있습니다. 인코스 1번 경성이투와 외곽으로 9번 일품가속 등이 3, 4위권에 포진됐고 그 안쪽 4번 번개제왕, 중위권의 5번 드림히트, 안쪽 차보단 전개속 2번 신천지왕이 계속해서 안쪽을 파고듭니다. 3코를 벗어나고 있는 1번 경성인도와 바깥쪽에서는 3번 캡틴전설, 4번 번개제왕 3마리가 뭉쳐있고 가장 외곽으로 타조 이성민 기수와는 첫호흡을 맞추는 9번 일품가속이 바깥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뒤편 2번 신천지왕 변함없이 선입권에서 5번 드림히트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고 중위권의 6번 8번 2마리가 뭉쳐있습니다. 1번, 3번, 4번, 9번, 2번 순으로 4콜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경성이트, 바깥쪽 4번 이소연기세 번개제왕과 외곽쪽 9번 일품가속을 안쪽에서 3번 캡틴전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종반 3마리 3파전, 안쪽 1번 경성이트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이성민기세 9번 일품가속이 근소하게 2위권을 노려나고 있고 3위권에 안쪽 2번 신천주왕, 그 뒤편 4번 번개제왕이 4위권 밀려 있습니다. 1번, 9번 두 마리의 접전, 선두 전현준 기사 첫 포을 맞추는 1번 경성인데요. 그러나 바깥쪽 9번 일품 가속과 9번, 2번, 1번, 2번, 9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의 3경주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가 펼쳐집니다. 9번 엘리트 피스 출발이 늦은 가운데 바깥쪽으로 7번 안양 쓰나미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CC1 기수입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4번 투아레그 나인이 먼저 치고 나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안양 쓰나미가 2위로 따라붙었고 그 안쪽으로 2번 성실력을 바깥쪽에는 6번 예지몽과 11번 논스톱 열차가 3, 4, 5위권 따라붙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번 스위치송과 10번 철린 안쪽으로 8번 선샤인 퀸이 뒤쫓습니다. 하위권에 9번 엘리트 피스와 5번 행복한 버밍이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번 안양 쓰나미 CC1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이제 3마신차 앞서기 시작합니다. 2위권 3마리의 접전 속에 바깥쪽 6번 예지몽이 바깥쪽에서 2위까지 등장하고 있고 안쪽으로 2번 성실여걸과 4번 투아레그 나인이 3, 4위로 뒤쫓습니다. 11번 논스톱 열차가 5위 기대를 모으는 7번 8번 선샤인 퀸이 이제 6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입니다. 7번 안양 쓰나미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2위는 6번 예지목, 외곽에서는 11번 논스톱 열차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7번 안양 쓰나미와 바깥쪽 주패 나오는 11번 논스톱 열차, 7번 11번 7번 안양 쓰나미가 버팁니다. 11번 논스톱 열차 빠르게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논스톱 열차 그러나 7번 안양 쓰나미 여기에 8번 선샤인 퀸이 3위로 경주리 1000m 토요경마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바깥쪽에 7번 7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외곽쪽으로 8번 그 안쪽으로는 2번 새세상 1번 황해장사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새세상과 안쪽 1번 황해 장사가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고 7번 아라미소가 3위로 그 뒤쪽에서는 8번 으뜸꿈 뒤쪽 3번 가속지진 안쪽에서 뒤에서는 6번 신흥채광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가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뒤쪽 2번 세사상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1번 2번 여전히 앞서고 있고 8번 7번 3번은 3, 4, 2, 3 5번 9번 6번이 그 뒤쪽 가장 후미에서는 10번 4번이 따라붙습니다. 1번 황해장사 계속해서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8번 으뜸꿈의 역주가 덮으면서 이제 8번이 바깥쪽으로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가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번 황해장사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 2번 세세상 그리고 뒤쪽에서는 7번 아라미소가 안쪽을 그 안쪽 3번 가속직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 잡고 있고 7번 2번 8번 3마리의 2접전이 치러가는데 뒤쪽에서는 6번이 그리고 외곽쪽으로 5번 소왕산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해장사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 7번, 2번, 8번 3마리의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7번 아라미소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황해장사와 안쪽 7번 아라미소 2마리의 접전 7번의 역주가 됩니다. 1번, 7번, 1번, 7번, 2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5번 크레이지 창이 출발이 더딘 사이 바깥쪽에서 7번 용비수 안쪽에서 2번 백룡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하는 가운데 8번 스마일 골드까지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말은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수입니다. 7번 용비수의 안쪽을 노리는 말은 2번 백룡 바깥쪽에서는 8번 스마일 골드가 자리에 있습니다. 7번 8번 2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대물삭스 4번 토네르가 3번 질풍제조와 함께 중위권 그 뒤를 관심 모으는 9번 스터닝 플래터가 중하위권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용비수입니다. 바깥쪽 8번 스마일 골드 2위 자리를 지켜가고 2번 백룡과 6번 대몰삭스 그리고 순위를 끌어올리는 9번 스터닝 플래터 안쪽에 3번 질풍제조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용비수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번 용비수가 가장 앞서 있고 2번 백룡과 8번 스마일 골드가 그 뒤를 따르면서 7번, 2번, 8번, 6번, 9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용비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2번 백룡과 8번 스마일 골드 9번 스터닝 플래터 5번 크레이지 창 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용비수입니다. 남은 거리 150m 7번 용비수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9번 스터닝 플래터가 2위까지 올라서고 2번 백룡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 9번, 2번 3마리 앞섭니다. 안쪽에 7번 용비수 바깥쪽 9번 스터닝 플래터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9번 7번 2번 9번 스터닝 플래터와 7번 용비수 2번 백룡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토요경마 3경주 111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한복판에 6번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7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고 외곽쪽으로는 8번 10번 따라붙고 안쪽으로 1번이 다시 가세합니다. 가장 외곽쪽에 있었던 10번 메스틱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10번 메스틱은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리듬조이와
바깥쪽에 있는 6번 멋진 기상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8번 항해와 9번 카라양이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 7번 초고수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0번 메스틱이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겠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치고 나는 6번 멋진 기상, 8번 항해, 9번 카라양이 선두 10번과 거리를 좁히고 안쪽으로 1번 리듬주의까지 가세하면서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0번, 6번, 9번 3마리 접전이고 바로 뒤쪽에서 1번, 8번 따라붙고 있고 7번과 2번이 중요. 후미 쪽에서는 4번, 3번, 5번 따라붙습니다. 10번 메스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1번 리듬조이와 6번 멋진 기상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이 계속 앞서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6번 멋진 기상과 8번 항해, 9번 카레양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다시 1번 리듬조이가 선두근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1번, 10번, 10번이 조금씩 밀리면서 안쪽에 있는 1번 리듬조이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항해가 치고 나오면서 1번, 10번, 8번 3마리가 근소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리듬조이와 바깥쪽 8번, 10번 외곽쪽으로는 다시 뒤쪽에서 5번 빛의 기사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항해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이 선두 이끌고 있고 외곽쪽 5번 빛의 기사 역주도 보이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5번, 2위까지 그리고 1번, 10번, 3, 4, 2, 3, 8번, 5번, 1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3번 벌교베리타스, 6번 라온에어포스, 2번 청량산, 그리고 10번 포르투나 등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3번 벌교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벌교베리타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라온에어포스, 그리고 11번 원더풀 클래시, 11번 원더풀 클래시의 김철호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3번 벌교베리타스가 가장 앞서 있고 6번 라온에어포스가 2위로, 그 뒤를 2번 청량산, 8번 오스틴 리더가 따르고 있습니다. 3번, 6번, 2번, 8번 4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포르투나, 1번 스마트삭스, 5번 엘리트로열이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3번 벌교베리타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벌교베리타스 2위권과의 거리차 여유있게 벌리면서 선두입니다. 3번 벌교베리타스의 뒤를 2번 청량산이 따르는 가운데 8번 오스틴 리더와 6번 라온에어퍼스, 안쪽에서는 10번 포르투나, 1번 스마트삭스, 7번 나홀대왕까지 2위권 혼전. 선두는 3번 벌교베리타스, 거리차 좁혀오는 2번 청량산 거리차 좁혀옵니다. 3번, 2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3번 벌교베리타스, 안쪽에 2번 청량산이 2위로, 3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7번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3번 벌교베리타스, 2번 청량산, 7번 나홀대왕이었습니다. 경주리 1110m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 쪽에 9번, 10번, 안쪽으로 1번, 4번과 7번, 8번도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1번 영상대부가 안쪽에서 2위,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9번 얼룩포베가 치고 나면서 얼룩포베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4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9번이 그 뒤쪽에서 3, 4, 2, 3, 그 뒤에서는 6번 백두비상이 5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 10번 안쪽으로 2번도 거리를 좁힙니다. 뒤쪽 8번, 7번, 5번 따라붙습니다. 3번, 4번 3코너 들어섭니다.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9번, 1번 두 마리 여전히 3, 4, 2, 3을 펼치고 있고 6번 백두비상 이제 5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 그리고 1번 영상대부와 9번 얼룩법에 4마리가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6번 백두비상이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번 백두창과 4번 덤장파워 싸움,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9번 얼룩법에가 치고 나오면서 3번, 4번, 9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뒤쪽 1번 영상대부와 외곽쪽으로는 6번 백두비상도 거리 좁히고 8번 서부전사가 가장 외곽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백두창가와 4번 덤장파워 싸움에 안쪽에서는 9번 얼룩법에와 6번 백두비상이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서부전사 외곽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백두비상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6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외곽쪽 8번 서부전사가 안쪽 마필드가 2위 싸움, 안쪽으로 10번이 따라붙습니다. 10번, 9번, 8번의 2위 접전, 6번, 10번, 9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13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내길의 캡틴의 출발이 뒤처졌고 5번 로얄베스트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마신차 달아납니다. 안쪽 3번 라운더탑이 안쪽에서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혀나면서 2위로 올라치고 8번 트리스탄 왕자가 3위권, 바깥쪽 11번 썬더브라보가 4위권 등장합니다. 5번 로얄베스트를 바깥쪽 위협하는 11번 썬더브라보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트리스탄 왕자가 3위권, 안쪽 3번 라운더탑과 함께 어깨를
3위를 나란히하고 있고 7번 강한누리가 바깥쪽 5위입니다. 6위로는 2번 용암바랭고, 10번 정문파파고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6번 탐라최강자와 4번 그래티튜드, 하위 그룹에는 9번 익스펙트와 1번 내길의 캡틴입니다. 선두는 5번 로얄베스트와 유승환 기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고 11번 썬더브라보와 박우른 기수가 2위로 이때 바깥쪽 7번 강한누리와 빅터리 기수가 3위까지 등장하면서 직선주로 승부 3번 라운더탑과 문세영 기수도 빈 공간을 늘어나오고 있습니다. 5번 로얄베스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7번 강한누리와 3번 라운더탑 이때 여기에 가세하는 8번 트리스탄 왕자까지 5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8번 트리스탄 왕자와 7번 강한누리 안쪽에는 5번 로얄베스트까지 이때 외곽에 10번 정문 파파고와 CC1 기수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8번 트리스탄 왕자와 10번 정문 파파고의 역전. 경주리 12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8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2번, 3번 한복판에 6번까지 초반 선두군이 끌어나가고 1번 아라질주도 가세합니다. 안쪽 1번 아라질주가 선두를 이끕니다. 바깥쪽 2번 안덕군주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따라붙고 있는 7번 일대강사, 5번 더 빠르게, 8번도 따라붙습니다. 1번 아라질주가 선두를 이끌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마시 반 정도,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티로스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2위까지, 안쪽 2번 안덕군주와 2위 싸움, 2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아라질주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안덕군주와 8번 티로스는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4번 비룡질주, 3번 탐나 불패가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고 있는 1번 아라질주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중반 빠져나오고 있고 8번 티로스와 2번 안덕군주 여전히 2위 싸움, 바로 뒤쪽에 3번 4번 그리고 10번과 6번도 따라붙습니다. 1번 아라질주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선두 이끌고 있는 1번 아라질주입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들도 거리를 좁히면서 이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8번 티로스, 2번 안덕군주, 그리고 3번 탐나불패가 가세하고 안쪽으로는 9번 새벽열차와 외곽쪽으로는 6번 세종태양도 따라붙습니다. 3번, 2번, 9번 그리고 8번, 6번의 역주가 붙기 시작합니다. 1번 아라질주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외곽쪽 출발하는 6번 세종태양의 막판 역주가 돋보면서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9번 새벽열차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9번 새벽열차와 바깥쪽에 있는 6번 세종태양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9번 새벽열차, 6번 2위까지, 1번이 3위로 9번, 6번, 1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4번 천은총의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 11번 클레어 파워는 좋은 출발, 그러나 8번 다운더존이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한가운데 5번 시에클 포인트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5번 시에클 포인트와 박태종 기수 단독 선두 이끌고 있고 10번 매직 스트롱이 2위권, 안쪽에 1번 원평 강자가 3위로 따라붙습니다. 8번 다운더존은 4위로, 11번 클레어 파워가 5위로 등장해 있고 바깥쪽 9번 에브리참과 7번 클라우터가 외곽에서 7위권 등장합니다. 6번 레드 태풍과 4번 천은총이 하위 그룹을 이끌고 3번 갤럭시 사스가 2번 스타러시와 함께 최하위권 형성한 가운데 5번 셰클 포인트와 박태종 기수 여전히 단독 선두, 10번 매직 스트롱과 빅터르 기수가 반나신차까지 좁혀내고 안쪽 1번 원평 강자와 임경 기수, 바깥쪽에는 8번 다운더존과 조한별 기수, 바깥쪽 11번 클레어 파워와 헤리카 심 기수까지 5마리가 격차가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번 셰클 포인트와 10번 매직 스트롱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5번 시에클 포인트 안쪽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10번 매직 스트롱이 5번 시에클 포인트를 위협해 나오면서 10번 매직 스트롱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5번 10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8번 다운더 존도 거리차를 좁혀내면서 1마 신차까지 좁혀지는 3마리의 격차, 5번 시에클 포인트와 10번 매직 스트롱, 8번 다운더 존까지 3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10번 매직 스트롱과 빅터리 기수가 선두 자리를 꿰쳤습니다. 그러나 8번 다운더 존이 위협해 나오면서 10번 8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10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 JIBS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미래황제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9번 인류어천이 따라붙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두 마리 5번 9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사상체강 그리고 6번 오라드림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5번 미래왕제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있게 초반 중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9번이 2위로 밀리면서 바깥쪽에서는 6번 오라드림, 안쪽에서 2번 사상최강 따라붙으면서 바깥쪽 6번 오라드림이 안쪽 5번 미래왕제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2번 사상체강과 9번 인류어천이 3, 4, 2, 3을 펼치고 있고 8번 그리고 7번, 4번, 1번이 뒤쪽에서 가장 후미에서는 10번이 따라붙습니다. 5번이 1마시 반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미래왕제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오라드림 2위, 바깥쪽으로 7번 태왕별과 8번 새벽바람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5번, 6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8번, 뒤에서는 2번 사상채광과 9번 인류어천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미래왕제가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초반, 중반, 종반까지는 5번 미래왕제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중반 이후 6번 오라드림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오라드림이 따라붙습니다. 결승은 하나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 싸움, 6번 오라드림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이 조금씩 밀리고 바깥쪽으로는 2번 사상채강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사상채강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2번과 6번 싸움 이어집니다. JIBS배 대상경주 6번 오라드림과 2번 사상채강 두 마리 싸움입니다. 6번 2번 싸움의 뒤쪽 10번 고질라가 거리를 좁힙니다. 10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2번 6번 싸움의 외곽쪽 10번 고질라의 막판 역주가 돋보입니다. 10번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10번 2번 10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고질라가 JIBS배 대상경주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10번, 2번, 6번 세 마리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1400m 국산 4등급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배트 캡틴의 출발 때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반마신차 선행을 노립니다만 안쪽에 3번 참 좋은 질주와 2번 기쁨 함성 두 마리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8번 배트 캡틴이 목차로 앞섭니다만 안쪽 3번 참 좋은 질주와 2번 기쁨 함성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10번 제이모션과 5번 엑설런트 퀸이 4, 5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선두그룹 8번 배트 캡틴을 필두로 뒷선에 4마리가 옆으로 나란히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7번 대흥 클래스가 단독 6위로 바깥쪽 11번 송암 레이서가 7위권 따라붙는 가운데 1번 대박스타와 9번 불의 여왕이 그 뒷선을 최하위 그룹에는 4번 찬란한 날과 6번 신의 함성입니다. 선두는 8번 배트 캡틴과 이용호 기수입니다.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반마 신차까지 좁히는 5번 엑설런트 퀸과 서승우 기수, 바깥쪽에는 10번 제이모션과 이동진 기수입니다. 이때 외곽에는 11번 송암 레이서와 박현우 기수가 4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안쪽 2번 기쁨 함성과 장주혁 기수와 함께 이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2번 기쁨 함성이 안쪽을 뚫고 나오면서 8번 배트 캡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2번 기쁨 함성과 8번 배트 캡틴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여기에 가세하는 5번 엑설런트 퀸이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만 8번 배트 캡틴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쪽 2번 기쁨 함성이 더욱더 힘을 내는 가운데 8번 배트 캡틴 더욱더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8번 배트 캡틴과 이용호 기수, 안쪽 2번 기쁨 함성과 3번 참 좋은 질주까지 8번, 2번, 3번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9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글로벌 클래스와 11번 컬트 트리플 두 마리가 출발이 늦었고 5번 나이스 치타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안쪽 3번 댄싱 위드와 바깥쪽에는 10번 청파의 꿈이 공격적으로 앞선에 나서면서 5번 나이스 치타와의 격차 목차까지 좁혀냅니다. 5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댄싱 위드가 안쪽 3위로, 4위로는 7번 불타는 심장이 바깥쪽, 4번 트로트 퀸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6위로는 6번 터보삭스, 7위로는 9번 글로벌 클래스, 2번 올룩 등이 뒷선에 따라붙고 8번 마이티 쇼니 하위 그룹, 11번 컬트 트리플과 1번 트라운 퀸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나이스 치타가 경주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청파의 꿈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10번 청파의 꿈과 5번 나이스 치타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댄싱 위즈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3마리의 3파전, 여기에 7번 불타는 심장도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청파의 꿈 임다민 기수와 함께 앞서 있습니다만 3번 댄싱 위즈와 이혁 기수가 역전하고 7번 불타는 심장과 장초혁 기수가 바깥쪽에서 위협합니다. 3번 댄싱 위즈냐 7번 불타는 심장이냐, 7번 불타는 심장이 바깥쪽에서 안쪽에 3번 댄싱 위즈를 넘어섭니다. 7번 불타는 심장과 장초혁 기수, 그러나 다시 안쪽에서 힘을 내는 3번 댄싱 위즈, 7번 3번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마이티 쇼까지.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3번 킹아너, 한가운데 5번 스트롱벌처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하는 가운데 더 안쪽에서는 2번 특급대로도 가세하고 바깥쪽에서 6번 세네타운과 7번 하이그랜드, 관심 모으는 8번 위너영도 걸음이 살아나면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3번 킹아너,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3번 킹아너가 1코너에 이어 2코너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고 바로 바깥쪽에 해리카심 기수와 맞춘 5번 스트롱벌처가 2위로, 3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는 6번 세네타운, 바깥쪽에서는 8번 위너영과 7번 하이그랜드가 4, 5위권 자리에 있습니다. 8번 위너영이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선두권 3번 킹아노, 5번 스트롱벌처와의 거리차를 바짝 좁히면서 3번, 5번, 8번 3마리 선두그룹, 그 뒤를 6번 세네타운, 7번 하이그랜드가 4, 5위권, 2번 특급대로 1번 티즈인디, 9번 럭셔리 캡틴 등도 만만치 않은 걸음. 9번 럭셔리 캡틴이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9번 럭셔리 캡틴이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서고 가장 먼저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9번 럭셔리 캡틴, 그리고 8번 위너영 2위로 9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킹하너가 3위로, 그 뒤를 6번 세네타운, 7번 하이그랜드, 5번 스트롱벌처, 4번 비트러너 등이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1번 티즈인디, 11번 불의 날개, 2번 특급대로 10번 로깅패트 하위권에서 추격하면서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9번 럭셔리 캡틴입니다. CC원기수와 함께하는 9번 럭셔리 캡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문세영기수와 못 맞추는 8번 위너영입니다.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킹하나와 6번 세네타운, 7번 하이그랜드, 11번 불의 날개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럭셔리 캡틴, CC원기수와 함께하는 9번 럭셔리 캡틴의 바깥쪽에서 11번 불의 날개가 좋은 탄력을 막판 보여줍니다. 안쪽에 9번 럭셔리 캡틴, 바깥쪽에 11번 불의 날개, 두 마리가 팽팽하게 열승선을 통과했고 그 뒤를 7번 하이그랜드 등이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8번 큐피드 베이브 출발 좋습니다. 이현종 기수와 8번 큐피드 베이브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바깥쪽에 10번 마이티 굿, 8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4번 장산 몬스터까지 4번, 8번, 10번 그리고 1번 최강 게임 순으로 1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푸룩한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장산 몬스터 가장 앞선 채로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이현종 기수와 맞추는 8번 큐피드 베이브가 2위로, 4번, 8번 두 마리의 거리차는 2마신, 3마신 정도, 그 뒤를 1번 최강게임과 10번 마이티 곧 3, 4위로 따르고 2번 황금 럭키와 6번 노던타임, 11번 마이티 뉴가 중위 그룹 형성해 있고 그 뒤를 7번 돌아온 뽀빠이, 3번 우리, 9번 히든삭스, 5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순으로 추격합니다. 뒷직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장산몬스터, 푸르칸 기수와 4번 장산몬스터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8번 큐피드 베이브 변함없이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안쪽을 노리는 1번 최강게임입니다. 10번 마이티곳도 3, 4위권 바깥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장산몬스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마신 정도 앞서 나가는 4번 장산몬스터, 그 뒤를 10번 마이티굿과 1번 최강게임이 2, 3위로 따르고 있고 8번 큐피드 베이브, 9번 히든삭스, 2번 황금럭키, 6번 노던타임도 가세하면서 직선주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선두는 4번 장산몬스터, 푸르칸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장산몬스터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마이티굿,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마이티굿, 안쪽에 있는 4번 장산몬스터와의 거리차 바짝 좁힙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장산몬스터, 바깥쪽에 10번 마이티굿, 안쪽에 4번 장산몬스터 넘어섰습니다. 10번, 4번 순입니다. 그 뒤를 11번 마이티뉴가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마이티굿,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마이티굿이 선두, 그 뒤를 4번 장산몬스터와 11번 마이티뉴 따랐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마이티굿, 10번 마이티굿 우승을 차지했습니다.